평택이 이제 10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덕 파라곤이라든지 고덕 제일 풍경채 이런 평택의 대장들, 그리고 또 지재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뭐 더샵 이런 애들이 이제 9억을 넘어서 이제 10억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도 저는 찬성입니다. 11월 27일 토요일 날 저희가 강남에서 또 오랜만에 지역 영상 나갑니다. 지금 되게 정체되어 있는 시기인데 일부 이제 하락론들이 고개를 밀고 심리를 확 죽이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떤 지역에 아직도 내 집 마련을 추천하는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이 지역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 호재가 많은 지역 중에 탑3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주인공은 경기도 평택입니다. 자, 우리 평택. 평택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삼성. 그 대규모,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지은 데가 평택이죠. 자, 두 번째, 흩어져 있던 미군들을 모은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이 또 평택이죠. 그래서 이 삼성과 미군,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먼저 이제 평택 위치를 한번 보시죠. 경기도 남부에 최남단에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과 당진을 경계한 지역에 평택이 위치하죠. 동북쪽으로는 안성,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화성, 수도권의 거의 뭐 마지막 마지노선이 아닌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늦게 영향을 받게 되고 하락이 온다고 하면 조금 빨리 또 영향을 미치는 데가 또 경기도 최남단인 평택입니다. 기회와 위협이 같이 공존한 지역이 평택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언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또 만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언제 좀 털고 나오는 게 그리고 좀 파시는 게 좋을지까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의 상황이 어떠냐? 작년부터 거의 뭐 급등각이죠. 평택이 이제 10억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고덕 파라곤이라든지 고덕 제일 풍경채 이런 평택의 대장들, 그리고 또 지재역에 있는 힐스테이트 프로지오 뭐 더샵 이런 애들이 이제 9억을 넘어서 이제 10억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평택에 낯설었던 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이제 평택까지 10억을 내다보냐고. 하지만 평택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고 아직도 상승의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해도 저는 찬성입니다. 평택이 작년부터 오른다고 했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오를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근거가 뭐냐? 첫 번째는 아파트 가격의 본질인 수요 공급 측면에서 공급이 이제 부족한 시기가 왔다는 겁니다. 평택 같은 경우는 2018, 19, 20년 거의 3년 뭐 그 전으로도 뭐 16, 17년까지도 엄청난 공급 폭탄이 쏟아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호재라는 게 지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미 미군 기지가 이전을 하고 삼성 반도체 공장 1, 2, 3 공장을 지은 거는 2017년 이전이에요. 그때도 분명히 호재는 더 오히려 이슈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공급이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됐다는 거예요. 앞으로 2024, 25년, 4, 5년 동안 평택의 공급 물량도 거의 30%에서 40%가 매년 줄기 때문에 이제는 작년부터 상승에 완전 뭐 추를 당겨버린 거죠. 앞으로 3, 4년 동안도 거의 상승이 유력하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 일자리 많죠. 뭐 지금 쌍용차가 좀 안 좋긴 하지만 뭐 공장이 있고 또 LG가 또 여기 진위 쪽에 또 있잖아요. 그 외에 이 서평택이라는 평택 항구 쪽, 뭐 안중이라든지 평택항 이 서쪽으로 공장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인프라가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SRT가 평택 지지역에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원발 KTX가 또 지지역에 씁니다. 거기다가 거의 수도권의 교통의 혁명인 GTX-C도 지금 평택으로 연장을 검토한다는 그런 언론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지역을 이용하게 되면 뭐 수소라든지 분당 뭐 이렇게 수도권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 쪽으로 이제는 20분, 30분이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일자리도 늘고 교통도 좋아지고 거기다가 인구도 계속 늘고 있는 수요도 많고 공급은 줄고 있는 평택이 계속 오르는 이유입니다.
평택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화성과 동탄 그리고 수원의 동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성격도 비슷해요. 지금 동탄이 입주가 끝나고 나서 지금 뭐 새 아파트들이 뭐 12억, 13억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열기를 이어받은 게 오산 평택입니다. 뭐 이제 안성까지도 지금 물이 들어왔죠. 여기서 평택을 전체적으로 보면 평택시청이 있는 이 이제 남부쪽 고덕 삼성지구와 고덕 신도시가 있는 이제 북부지역 그리고 안중이라든지 평택항 공장들이 많은 서부지역 세 개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 두 군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 지역 평택의 가장 핫플레이스 SRT와 KTX가 쓰는 지재역 그리고 삼성이 낳은 가장 미래가 촉망되는 고덕 신도시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지금 대장 파라곤 같은 경우는 9억 4천 실거래를 찍었습니다. 야, 뭐 저도 놀랐어요. 이거 뭐 한 8억 5천 예상을 했는데 벌써 올해 9억을 돌파를 했다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지재역 쪽에 보면 여기 뭐 푸르지오, 더샵, 힐스테이트 얘네들이 또 지금 분양권 상태인 애도 있고 이제 갓 입주한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 상승세도 지금 엄청납니다. 이 두 지역뿐만 아니라 뭐 용의동이라든지 비전동 뭐 그 외에 위쪽으로 토사벌 지구 뭐 택지 지구들이 많이 지금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완성이 됐을 때는 뭐 화성과 수원에 못지않은 생활 편의와 그 인프라를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양대축을 중심으로 인근에 전폐가 돼 있는 신축 위주로 보신다고 하면 예, 지금도 내 집 마련 늦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신축만 보느냐? 신축도 이미 뭐 4억, 5억, 6억 다 돌파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신축 단지들이 있는 지역에 붙어있는 준신축 구축으로들 눈을 돌리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 열기가 신축에서 준신축 그리고 이제 구축으로 돌 것이고 일부 이제 남부지역 지지역 밑에 쪽으로는 재건축의 열안도 돌아오고 있어요. 구도심들도 이러한 지역들도 남들이 보기 전에 내가 미리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아직도 평택 내 집 마련 늦지 않았다. 자, 내가 아직도 무주택자다. 그리고 1주택자로서 내가 갈아타기를 하실 분이라고 하면 평택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지금 잠시 조용하죠, 평택도. 이럴 때가 또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임장을 가시고 내년 봄, 대선 이전에 매수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근데 다주택자라면 좀 조심스럽죠. 왜냐면 평택 안성도 이제 규제지역입니다. 조정지역이면 2주택자, 3주택자부터는 20%, 30% 양도세 중과도 있고 취득세도 이제 8.8%, 13.2% 아닙니까? 굳이 평택 아파트를 꼭 중과를 맞으면서 들어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입주권이라든지 틈새시장을 찾아서 투자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결국은 수도권은 다 같이 계속 발전을 하고 인구를 계속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와 제가 중기 정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장기로 본다고 해도 평택의 미래는 상당히 밝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인 천안, 아산 여기도 결국 삼성의 이 클러스터 아닙니까? 삼성의 벨트 이 라인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좋은 입지 그리고 조금 더 신축 그리고 개발의 호재가 있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이상 개천고 노생이었습니다.